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롭게 한 달도 시작하고요. 또 새롭게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12월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참 지난하고도 힘들었던 2019년이었는데요. 마지막 한 달은 힘내서 우리 또 좀 좋은 성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시장부터 분석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0.40% 하락, 나스닥 0.46% 하락, 반도체 지수 1.10% 하락, 독일도 0.07% 하락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상하원에서 통과한 홍콩 인권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나오고 홍콩은 이제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뭐 사망선고다 이런 상황도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의 문제를 인식하듯이 상해 종합도 0.61% 하락으로 241, 여기 상당히 중요한 권역인데 깨버렸습니다. 당사자 국인 항셍 지수 홍콩도 2% 이상 급락하고요. 전 세계가 출렁출렁했던 저번 주였습니다. 자, 다만 나쁜 소식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로 관세 25% 매기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32개 중국 상품을 관세 면제했습니다. 2020년 8월 7일까지 면제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명, 무역, 미중 간의 1차 합의 잘하면 또 이번 연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상당히 변동성 심한 장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환율이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약달러 기조 보이던 달러가 반등세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엔화도 강세, 그 다음에 유로화도 강세, 무엇보다도 미중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좀 이루어져야만 고시를 칠 위안 밑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7.03 위안 정도로 1달러에 좀처럼 7 위안 밑으로 고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 쉽게 내줄 것 같진 않아요. 자, 미중 간에 서로 밀당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거든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 법률적으로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지금 미국의 유리한 체결 아니면 하지 않겠다 라면서 강수를 지금 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데 전세계가 너무 요동을 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슈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지사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코너에 좀 몰려있는 상황,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연일 방사포 발포를 하는 등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놨는데 빨리 협상장으로 만족할 만한 어떤 제안을 하라 라고 북한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상당히 사면초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음봉이 너무 크게 밀리면서 상당폭 큰 하락 가져왔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17일 연속 매도로 4조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집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은 12월 전년 대비해서 감소세, 그리고 12개월 연속 감소세 보이고 있다. 반도체, 석유화학, 선박 이런 쪽에 대한민국 대표하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다. 해외 플랜트 인도 부분이 또 취소된다.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14.3% 전년 대비 수출 감소세 보인다, 그렇게 전언하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강세를 보이는 업종군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23.5%, 화장품이 9.9%, 바이오 헬스가 5.8%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온라인상에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하루 만에 8조 7,300억 매출이 일어났고요. 월요일, 오늘이 사이버 먼데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존을 통해서 상당히 42% 정도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발표를 하고 있고, 겨울왕국2에 대한 인형, 그리고 피파 20, 에어팟, 그리고 삼성전자 TV 등이 고객들의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생전, 미인님, 은콩님 반갑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잠깐 보자면요, 동시효과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 코스피는 0.3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마감했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잠깐 체크해보면 0.05% 상승 마감했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올랐다 해서 뭐 크게 좋게 생각할 부분 아닙니다만, 자,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선물 시장 플러스 출발 되고 있습니다. 0.13%, 0.17%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 플러스 출발. 그렇다면 크게 나쁠 것 같진 않네요. 우리나라 장 출발 상황도. 자, 미국은 출발이 일단 미국 선물 출발 양호. 자, 이렇게 크게 음봉이 떨어졌는데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 위로 2100 위로 과연 강하게 떠서 위로 쭉 양봉으로 시연하면서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인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코스닥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해요. 올라가도 저항권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인버스 전략도 제가 제시했어요. 3일 연속 밀렸으면 그 전략도 뭐 주요한 것이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춰야 된다 이겁니다. 자, MSCI 리밸런싱 종료된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 좀 유입되나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 아람코의 IPO와도 무관하진 않다. 2천억 규모로 IP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IPO는 기업 공개죠. 그쪽으로 아마 좀 몰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시장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제시했던 종목들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장 시작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일단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여전히 주말간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듯 하더라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고 싶었습니까? 그렇다면 인정, 거기까지 인정할게요. 자, 며칠 쉬었다면 다시 또 가열차게 공부도 좀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보다는 해내야만 하는 이유에 여러분들 한번 포커싱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왜 이렇게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나는 왜꼭 해내야만 하는지. 일단 시장 출발상 양호. 자, 삼성 SDI 대번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여기 밀리면 안 됩니다. 저 호텔신라 일단 매수 잘 들어갔고요. 자, 셀트리온 좀 밀리고 있는데 추가하락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JYP도 매수 들어갔습니다. 일단 양호. 자, 제가 이렇게 쭉 연예계에 저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쭉 지켜본다면 역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느꼈던 게 JYP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가수 박진영이 뭐 JYP 아닙니까? 그죠? 속된 표현은 좀 날라리처럼 보이고 한데 자기 관리도 엄청 철저하고 특히 연습생들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인성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예전에는 뭐 어땠을지 몰라도 그죠? 조금 더딘 듯해도 결국은 SM도 요즘엔 좀잘 풀리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만 JYP 문제가 막 나오는 YG 이런 데 비해서는 JYP가 그래도 성장성 꾸준히 갈수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제 OTT 기반으로 동영상 시청 내지는 유튜브에서도 음악을 많이 시청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내지는 연예 기획사에 관심도 좀 있을 필요 있어요. 그래서 JYP 한번 사볼 만한 박스권 하단이다 싶어서 일단 들어갔는데 뭐 비교적 성공적입니다. 자, 시장 갭 상승했습니다. 0.58% 정도로 양대 시장 갭 상승 출발. 오늘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현선물 동시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양호. 기아차 전량 매도했습니다. 기아차 전량 매도했어요. 44,000원 깨지는 순간 전량 매도 의견 드렸고. 나중에 좀 눌려준다면 다시 관심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00이 이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전일 저점은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반등 강하게 나온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래간만에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자, 삼성 SDI, BMW와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추가 공급 10년 더 하겠다. 30년 동안 이제 같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2차전지 중에서는 삼성 SDI 지켜보자. 일단 24만 천억권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KH 바텍 사업 팔고 지금 수익 중이고요. 기아차 말씀드렸고, 기아차는 분봉 별로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무너지면 좀 시원찮아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 18,400원권 잘 지지해야만 다시 반등 가능합니다. 이 부분 여기서 차익 실현 잘 했다. 자, 일부 가지고 계신 분 계시기 때문에 더 지켜봅니다.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강세 보이고 있네요. 삼성전자 1% 이상 상승세. 자,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고 있고,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IT 전기전자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골고루 상승세 지금 시현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등락 상당히 심한데요. 오늘 셀트리온 반등 지금 하고 있고, 코스닥 바이오 종목도 반등, 5G 휴대폰 부품 강세 보이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전일도 그랬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그냥 밀려버렸거든요. 지금도 갭 상승했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고 계속 변동성 확대 구간이니까 잘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일단 1180원은 넘기지 않는 상황.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눌러 주십시오. 호텔신라 갑니다. 퍼펙트. JIP. 일단 양호. KH마텍 양호. 기아차 매도했고. 나머지 보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뭐 반등한 별 걱정 안 해요. 하이닉스 걱정 안 한다 했습니다. 일단 양호. SDI 강하게 반등 시도. 올라가면 수익권. 빈츠님 반갑습니다. 빈츠님 KH마텍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 1번. 없다. 자, 하이닉스도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고요. 자, 나머지 종목 양호하게 일단 반등세 나오니까 포트 종목 양호입니다. 일단 강하게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0.7% 가까이 강하게 반등. 자, 잠깐 지켜봅니다. 할거 별로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 돼요.
자, 오늘 기관도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장 초반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이 외국인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SDI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요. 호텔신라. 자, 여기 241만 돌파한다면 신세계처럼 강하게 갈수 있다. 그 예측하고 지금 들어갔는데 일단 성공적입니다. 밑에 이평선들 다 받쳐놨고 240을 하나 있는 상황. 외국계 소폭 매수 우위. KH바텍 올선 위로 강하게 올라탔고 살짝 밀리고 있으니까 절반 차익 실현 의견 드렸어요. JYP 위로 상단까지 23,400원권까지 갈수 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선물 동시 쌍끌이 매수세. 자, 2만원권이 목표치를 했어요. 2만원 목표치에서 흔들리니까 차익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테인먼트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약세인데, 면세점하고 호텔신라 이쪽은 아직까지는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떨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다 단기 저항대 왔습니다. 여기 지금 단기 저항대 왔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가능하고요. 외국인이 또 배신 때린다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지금 시장이 더 뚫고 올라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지금 저항권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상황. 하이닉스 잘 보고 계십시오. 하이닉스 보다가 약간 밀리고 하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자, 미국 선물이 현재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자, 바이오가 양호한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18만원 강하게 돌파해 보 체크해야 됩니다. 일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17만 2천원 안 무너뜨려야 되고요. 18만원권까지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자,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TV 쪽과 연관돼 있는 업체를 검색에 많이 노출시켜 준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그 부분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8만원권 그리고 16만 6천원권의 박스권 조금 예상되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한 16만원권 인근까지 가서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관심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는 미래에셋 네이버 페이의 그 회사 이름이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요. 그쪽으로 8천억 규모로 지원하겠다.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있고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야후재팬이 5대5 신생기업 합병 해버리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관심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공부 차원에서 좀 보자면 KH바텍은 여기 20일권역인 19,500원 안 깬다면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2만원권의 목표 여기 보시면 2만원이 여기 크게 밀렸던 권역이기 때문에 저쪽을 목표로 가져갔기 때문에 5%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처질 때 절반 매도 나머지 또 가지고 있는 또 절반 매도 여기 더 깨지면 다 청산 나중에 반등하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나비 효과라 하기에는 그죠? 폭풍이 몰아칩니다. 나비 효과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 나비의 날개짓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이 뭐 엄청 흔들린다. 그죠? 뭐 대략 그런 뜻 아닙니까? 자,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참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긴 한데 참으로 좀 씁쓸합니다. 홍콩 인권법 통과하니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근도 주는 겁니다. 관세 매기기로 한 거 있지 중국 그거 유예할게 내년 8월까지 이래버리니까 참 또 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0.37%로 지금 현재 미국 선물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쪽에 발맞춰 나가야 되겠죠. SK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눌려준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저항권에서 돌파할지 여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상향 할 듯해요. 현재까지는 기가 내국인 쌍끌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일단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 저항권 맞아요. 그럼 밀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시장이 좀 밀릴 구간에 있으니까 SDI하고 이런 부분들 살 수 있는 SDI란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살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겁니다. 약간 밀리고 다시 여기 지지권에서 반등 나올 때 그때 살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지금 반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다? 그동안에 좀 닥터게인은 좀 거칠어지 기분 나쁘면 거칠어집니다. 현락에 팔던 기관 외국인이 술 사주니까 강하게 반등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온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동안에 외국인 매도 연락이 나오니까 마구마구 거칠어지죠. 매도세 강하게 나오니까 시장이 엄청 흔들렸는데 여기 빨리 올라타야 된다 말씀드렸고 2100을 지금 돌파 시도 넣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필요한데 현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빈츠님
관심 종목들 잘 보고 계십시오. 제가 시그널 날리기도 하겠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조금 밀리고 하면 다시 추가도 가능하고요. 호텔신라 없다면 적당히 사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JYP도 조금 주춤하면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탕이는 좋은 공부 했다 생각하시고요. 단타가 그런 겁니다. 그죠? 바로 옆에 있으면 더 좋은데, 그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붕 떴고, 밀렸고, 다시 반등하고, 처질 수 있는 상황, 시장이 처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1% 뭐2% 손절 그냥 해버리고 올라타죠?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의견 드렸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여기 권역이었네. 그죠? 그리고 흔들리니까 챙겨먹고, 챙겨먹고. 그게 단타예요. 이제 그렇게 빨리가 안 되겠다. 나는 여러 가지 상황상 일도 해야 되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된다 하면 이제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호텔신라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변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정석적인 흐름이 잘안 나오고 있어요, 현재. 상당히 변칙적으로 움직여요. 탄탄하게 받쳐놨잖아, 여기. 그죠? 여기만 뚫으면 올라가요, 강하게. 이건 평소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죠? 평소하고 조금 다르죠? 위에 저항 보고도 지금 사들어가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순환매 예측한다, 이겁니다. 왜? 신세계하고 호텔신라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가 강하게 뚫는 거 봤거든요? 아, 이쪽으로 약간 시장 메리트를 가져오는가 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만 뚫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왕이 부총리입니까? 이름도 직함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중국. 반한다 소식 있어요. 그 때문입니까? 어쨌든.
하이닉스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저항에서 밀린다 그랬습니다. 밀릴 수 있는 권력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저항권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아, 많이 밀리지 마라. 외국인 매도 일단 전환했어요.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가 양대 시장 한 2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 확대되면서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세 좀 두르려면요, 외국인 선물 더 확대되고 매수 현물 매도가 좀안 나와야 되는데, 베이시스가 0.24로 비교적 베이시스 별로 양호한 상황은 아니다. 자, 좀 전에 메커니즘 빈츠님 잘 알아놓으십시오. 개별 종목이 괜찮아 보이는데 시장이 저항권이니까, 시장이 저항권이니까 더더군다나 SK하이닉스는 시총 2위니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약간 보류하고 나중에 여기서 지지하고 돌았을 때 추가 매수해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포인트입니다. 그와 반면에 비교적 그런 부분에 조금 자유로운 호텔 신라나 JYP는 매수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자, 또 하나 참고할 만한 내용. 외국인이 전일 여기 보시면 만 계약 가까이 매도했죠. 그죠? 2만 6천 계약에서 플러스 1만 5천 계약이니까 1만 1천 계약 가까이 매도했잖아요. 여기 누적 순매수가 보시면 9월 만기일 이후에 누적 순매수 외국인이 어느 정도 포지션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탑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25,000이나 3만 정도까지 채우니까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매도. 여지없이 매도. 그리고 만에서 15,000 정도 상황에 왔을 때는 매수해주는 게 최근에 외국인 선물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죠? 한 900계약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틀어낼 거 틀어냈으니까 시장 만약에 조금 안정권으로 돌아선다면 또 매수세 약간 유입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2100 밑으로 강하게 깨고 60일 코스피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관 외국인, 아직까지 외국인 53억 매도, 이거는 매도도 아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시간에 2000억씩 매도했습니다. 매도세가 좀 잦아 든 것만 해도 일단 좋은 상황이고, 여기 고점 부위에서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당연한 상황이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필요하다. 코스닥도 좀 처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약간 처지고 있죠.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약간 처지고 있어요. 많이는 아닌데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최근에. 자, 이런 거다 팁입니다. 시장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추가 매수는 여기 한 8만 1000원권 정도 쓱 밀리면 비중이 많지 않은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 의견 드려요. 시장하고 공동 운명체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같이 빠지고요. 말장난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장이 반등하면 같이 수익 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양호한 상황. IT 전기전자 쪽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 2차전지 양호하고 현재 남북 경협 시원찮고요. 화장품 오늘 코스닥에서는 시원찮습니다. 그에 비하면 고가 브랜드 위주인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양호. 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비교적 고가니까 기관 외국인 들어오겠지. 안 볼까요? 최근에 좀안 봤는데 LG 생활건강 외국인 들어오고 있네. 그죠?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네. 이쪽 무거워서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좀 무거워요. 나쁘진 않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했죠.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네. 그것이 종목에 대한 강세라든지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하나 테스트하는 잣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삼형제 낙폭 좀 있었는데 반등 비교적 강하게 나옵니다. 여기 저점 권역인 17만 3천원 안 무너뜨리고 18만원대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약간 잡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많이 무너졌는데요. 강하게 반등해야만 추가 하락은 면할 수 있다. 별로 좋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안 좋아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휴젤 관심 있다 했습니다. 올라탄다면 괜찮으시는 상황. 휴젤 괜찮아요. HLB는 좋지 않게 보고 있다 했고 12만 5천원 깨지면 10만원 9만원 보인다 했습니다. 자, 60일에 지지 강하게 반등 해준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확 무너진다면 제가 예측한 권역으로 갈수 있다. 갈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헬릭스미스 관심 없습니다. 신라젠 관심 없어요. 외국인 매도 넣은 거 보이십니까? 기관 매도 넣은 거 보이십니까? 신라젠? 헬릭스미스 양 매도 넣은 거 보이십니까? 개인 투자자는 그런 종목도 좋아할 겁니다. 자, 매지온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너무 급등락했어요. 관심 배제하십시오. HLB 생명과학 형이 잘 가지 못하니까 잘 가지 못할 것이다.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퍼스트 돌아서면 괜찮아 보인다. 토요일 날 방송 올렸죠? 그죠? 바이오 핫세븐에 보면 나쁘게 보진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호불호가 확실합니다. 나쁘게 보이는 건 나쁘다. ABL 바이오 나빠 보여요. 그죠? 지트리비엔테 추가 매수 가능하댔습니다. 셀리버리 이것도 별로예요. 위에 자꾸 저항권입니다. 여기 20일 확 무너지면 또 5만 7천 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올바이오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4.5% 올라갑니다. 그죠? 니가 좀 사지. 그러게 말입니다. 셀트리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먹어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자, 하이닉스 이제 지지권에 왔어요.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됩니다. 자, JYP 22,300원권 살수 있다 말씀드렸고 호텔신라 살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2,300엔 매수 가능. 미리미리 이야기 해놨죠. 그죠? 여기서 딱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 강하게 반등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 저항권인 2100에서 주춤추춤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다행히 공격적인 매도를 멈췄습니다. 코스닥은 매수세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외국인은 선물 조금 팔아 챙겼던 선물 1177계약으로 매수해주면서 지금 현재 추가 조정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밑으로 더 처지면 별로고요. 강하게 2100을 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중국 상황 좀 보고 그 상황 밑으로 추가로 매도 때릴 것인지, 중국이 양호하게 나오는 모습을 본다면 위로 강하게 끌어당길 것인지 좀 관망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관망해야 되겠습니다. 강하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시장이 0.5% 정도로 강하게 갭 상승해서 출발한 것은 매우 양호한 상황. 코스닥도 630 밑으로 깨지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양대 시장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 그 상황에서 지금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수급 상황 보이고 있으니까, 현재 중국 개장 상황 잘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너무 급등락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십니까? 용기 내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